아니 좋아? 안 되네. 아니고 저 뒤쪽 저 뒤에 못 들어오신 분들 소리 질러주세요. 자 이쪽 뒤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지금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깜짝이야. 네. 자 우리 아이즈원 안대를 벗었으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안유진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많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최예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김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아 진짜 많이 이렇게 오셨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달콤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메스터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성하고 박수 참았잖아요. 왜 이래요? 다시 한 번! 네, 이 정도 돼야죠. 자. 네. 아, 저는 이번 게릴라를 실패한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퇴근하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건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히토미입니다. 오늘은 추운데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추웠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왜 박수도 안 쳐주고 긴장하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열정만큼 저희도 멋진 퍼포먼스로 더 좋은 에너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즈원 강혜연입니다. 추운데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동이고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즈원입니다. 네, 은비야. 네. 왜 울어요? 아니 추운데 와주셔. 아 본인이 추워서 우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네. 너무 좋아. 그쵸. 고마워. 아, 진짜 답답했죠, 여러분? 네. 아니, 이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이즈원한테. 네. 댁들은 답답했을 거고요. 답답했죠, 아이즈원 여러분?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또 안대 풀었으니까 시원하게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아이즈원비. 하나, 둘, 셋. 모두가 제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진짜.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진짜 아까 제가 5시부터인가 여기 앉아서 계속 계셨어요. 지금 2시간을 넘게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냥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즈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비밀 친구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준비됐죠?
자, 우리 비율 친구 여러분들께서 아이즈원을 위해 준비한 선물 하나 둘 셋과 함께 여러분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울어요? 아니 뭐 우리 비밀 친구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너무 추우셨죠?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 우리 유진 양도 우네. 왜들 이래? 네? 아니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홍보를 하면서 되게 이제 저희 아이즈원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네. 아 이렇구나를 오늘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속 홍보를 하면서 아 우리 진짜 앞으로 열심히 하자, 우리 활동 열심히 해서 다음 컴백 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우리 알 수 있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항상 우리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앞에 딱 서니까 뭔가 든든하고 오늘 뭔가 약간 불안하고 막 힘들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이렇게 약간 보상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즈원 분들이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 추울까봐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추워요? 안 추워요? 누구 때문에? 야 마치 짠 듯이 정말 잘한다, 그죠? 이거 하나도 안 짠 건데. 자 그럼 천 명이 넘었는지 오늘 과연 아이즈원의 비밀 친구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제작진 분들이 저에게 네. 했군요 벌써. 네. 저에게 봉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 이게 맞는 거죠? 진짜로. 정확하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즈원이 목표로 했던 관객 수는요, 우리 비밀 친구의 관객 수는 1000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0명이었어요. 아, 사쿠라 양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몇 분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0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어때요? 1000명 있는 것 같아요. 1000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 모르겠어요. 없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쿠라는 자기가 1000명 얘기하고 깜짝 놀래고 눈이 이만해졌어요 지금. 네, 1000명이 넘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뒷자리 숫자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뒷자리 뒤 두 자리 숫자 알려드릴게요. 뒤에 두 자리 숫자는 72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색할 때는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2명입니다. 네. 일단은 목표치에 한 830명만 더 오면은 목표는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와주신 비밀 친구의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친구의 숫자는 채연 양. 네. 우리 한마디도 안 했죠? 같이. 네. 네네. 아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채연 양. 오늘 몇 분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몇 분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 목표는 이렇게 결과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이 컨택을 한 번씩 다 하고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진짜로요? 네. 오케이. 혹시나 자기가 아이 컨택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면은 그쪽으로 지금 빨리 아이 컨택 쭉 다. 와. 오늘 이분들을 아이 컨택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콧물이 다 나네요. 네. 네. 자, 마음껏 외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약 주드신 분은 대기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자 이제 총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뒤에 두 자리 숫자는 72명이고요. 자, 아이즈원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총 숫자 72명은 계속 말씀드렸고요. 앞자리 과연 1000명이 넘었을까요? 옛날에는 여기 막 전광판 이런 거 돌아가고 그랬는데 예, Mnet에서 오늘 돈을 좀 안 썼네요. 관객 여러분들의 숫자 72명, 앞자리는 과연? 나만 알고 있지요? 숫자는? 잘 들어주세요, 아이즈원 여러분. 2072명입니다! 2000분이 넘게 오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저희 그 데뷔했을 때 쇼케이스 네. 거의 그 정도 쇼케이스 여기 쇼케이스 그거는 하는 느낌. 쇼케이스 홍보는 몇 어느 날 동안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끝나고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고부터 데뷔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만큼 1분 네 선생님이 된다. 지금 너무 당황했어 막. 네, 이렇게 의전 분들이 이렇게 그때 네. 많이 와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루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와 지금 말이죠 우리 여기 펜스 안에 여기 들어와 계신 관객만 총 1570명이고요 와. 그리고 7시 기준으로 해서 펜스 밖에 계셨던 관객 수가 제작진이 카운트를 했는데 500명이었대요 와. 그리고 현재는 2072명 그리고 그 후에는 못 셌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짧게 감사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어느 분부터? 혜원이 형부터? 네 아 저 네. 진짜 1000명도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저희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가 준비한 무대들 정말 열심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지치셨던 마음들 다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지금 진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어요? 놀았어요. 오늘은 무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오글거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저희가 숨쉬는 존재이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위즈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유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즈원 분들한테 힘을 드려야 되는데 매번 저희가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팬들과 오셨는지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추운데 우리들과 두꺼운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무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저희가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힘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렇게 숫자를 떠나서 진짜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뜨거운 열정 가득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사실 정말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앞에 계신 분들도 만족시켜드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만족시켜드릴 수 있게 저희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진짜 되게 위주한 분들과 입이 얼어서 네, 위주한 분들과 아이즈원 여러분들 정말 끈끈한 것 같아요. 되게 사랑으로 좋은 얘기 하려고 했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나 또 이상한 놈 됐네. 아 진짜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이즈원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이즈원 많이 사랑하실 거죠? 네. 아 저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추억이 젖어봤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나 제가 진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년 만에 하는 진행이라 약간 좀 덜그럭거렸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 아이즈원의 무대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첫 번째 무대는요 아이즈원의 데뷔 타이틀곡이에요. 라비앙 로즈인데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뭐 따로 연습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아이즈원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아이즈원 추 비밀 친구와 함께하는 아이즈원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제가 아이즈원의 컴백 기념 게릴라 공연하고 외치면은 다 같이 대성공 외치면서 끝낼게요. 괜찮죠? 네. 네. 자 아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아이즈원의 컴백 기념 게릴라 콘서트. 네.